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가볍게 읽기 좋은 짧은 책들입니다. 짧은 소설 4권과 1권의 역사책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소설책들부터 보시죠.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은 창비 출판사에서 나온 소설의 첫 만남 시리즈 2권입니다. 첫 번째 책은 김초엽 작가님의 원통 안의 소녀입니다. 에어로이드라는 나노기술이 퍼진 사회에서 에어로이드의 알레르기 및 거부 반응을 보이는 지유는 표지에 보이는 것처럼 프로텍터라고 부르는 원통 안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어떠한 사건으로 노아라는 아이와 알게 되면서 지유와 노아가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을 짧게 표현해준 책인데요. 책을 읽다 보면 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들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장면들이 여럿 있었어요. 이제 요즘 여러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의료적인 측면에서의 기술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이제 다른 분야에서 기술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구절 읽어 드릴게요. 지유는 프로텍터를 탄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비를 맞는 자신을 향하는 시선이 더 마음에 들었다. 불쌍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특이해 보이는 것이 좋았다. 두 번째 책은 구병모 작가님의 이야기 따위 없어져 버려라 입니다. 소설은 책 밖으로 나온 소설 속의 인물들을 데이터화하는 미래의 사서라는 직업을 보여주는 이 짧은 판타지 소설입니다. 사서라는 직업이 가지는 이 엄격한 규칙과 사회가 보여주는 법칙들이 현실의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면 좋은 책, 소설이었고요. 인물은 총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각 인물의 입장에서 소설 전체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호함 없이 이야기가 분명하게 전달되게 하기, 목적지까지 고속도로를 뚫어놓은 것처럼, 그리하여 빠른 속도로 수익을 내기. 책이란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데 참고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작의 원천 소스가 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공들인 장정, 표지의 무늬나 요철, 가름끈, 낡은 종이 냄새 같은 것은 불필요했다. 그 안에 담긴 내용만 있으면 되었다. 콘텐츠라는 악보 위에는 단지 아름답기만 할 뿐인 꾸밈 따위는 필요 없고, 감각기관을 통해 이용자의 뇌에 즉각 때려박을 수 있는 이야기의 질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주제의식이면 충분했다. 세 번째, 네 번째 책은 조혜은 작가님의 두 권의 책입니다. 먼저 소개드릴 책은 만조를 기다리며입니다. 출판사는 위즈덤하우스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정혜는 친구인 우영의 부고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영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한 이 주인공 정혜가 우영이 살고 있던 돌산도로 가서 우영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파헤치면서 돌산도와 돌산도에 있는 영산에 대한 이 비밀이 함께 밝혀지는데요. 두 이야기가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과정,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소설의 핵심, 이제 줄거리이자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추리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와 함께 즐기기 좋은 소설이어서 추천을 해보고요. 그리고 위픽 도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취향에 잘 맞지 않을까. 예, 얇아서 금방 읽기도 좋아서 추천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이었다. 그때 정혜는 한창 죽고 싶은 12살이었다. 네 번째 책은 트리플 시리즈로 꿰맨 눈의 마을입니다. 출판사는 자음과 모음입니다. 소설은 세 편의 연작 소설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라지고 몸의 일부가 변형이 일어나는 저주병이 등장을 한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병을 피해서 벙커인 타운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저주병이 발생한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에 엮인 이야기 세 편인데요. 그래서 각 편마다 서로 관련성이 깊은 세 명의 화자가 각각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화자가 바뀌면서 저주병과 타운이라는 두 장치에 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과정이 이 인물들의 생각, 감정, 선택에 대한 이야기와 맞물리면서 여러 생각점들을 가질 수 있었던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라디너 TV에서 작가님 북토크도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책 읽어보시고 북토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지막 책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타운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류의 보전을 위해서는 제1규칙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막 입을 맞춘 연인이거나 하나뿐인 가족이라도 저주병의 징후가 보이면 장로에게 알릴 것. 그렇게 지목된 감염자는 사실 확인 기간을 거쳐 추방된다. 독이 든 미트파이와 콜라 한 캔과 함께. 여전히 타운 밖에는 감염자들이 넘쳐났고, 그들은 살과 피를 탐하는 추악한 괴물이었다. 추방은 곧 죽음이나 마찬가지. 독이 든 파이는 추방자가 자신의 최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배려였으며, 이 규칙은 타운이 생겨난 이래로 가장 유서 깊은 전통이기도 했다.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인류의 유구한 역사였던 말이다. 마지막 책은 이지음 이민수 옮김의 경몽요결입니다. 출판사는 인류문화사입니다. 이 책은 올해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져보고자, 다듬어 보고자 첫 독서 책으로 선택을 한 도서였는데요. 실제로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좀 두꺼워요. 앞에 이렇게 소개드린 책들에 비해서. 근데 실제 경몽요결의 내용만 추려서 보면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이게 번역가님이 뒤에 해설과 글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서적의 인용문들을 뽑아 두셔서 이렇게 좀 두꺼워진 케이스라서 실제로 경몽요결 파트만 읽으면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짧은 책들이랑 같이 소개를 드려 보는데요. 우선 경몽요결은 율곡 2의 저서로서 소학의 내용을 기반으로 성리학적 관점에서 구성된 행동 지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은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데 제가 이제 의도한 이 바대로 마음을 다잡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지금과는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서 이렇게 완전히 붙어있지는 않은 내용이라서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독서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좀 읽어보면 확실히 이 부분만큼은 와닿는 부분들도 있었고 좀 다듬어 가는데 마음을 다듬어 가는데도 큰 도움을 준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새해 첫 영상으로
소개를 드려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글을 읽는 자는 반드시 단정하게 손을 마주 잡고 반듯하게 앉아서 공손히 책을 펴놓고 마음을 오로지 하고 뜻을 모아 정밀하게 생각하고 오래 읽어 그 행할 일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글의 의미와 뜻을 깊이 터득하고 글 구절마다 반드시 자기가 실천할 방법을 구해본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입으로만 글을 읽을 뿐 자기 마음으로는 이를 본받지 않고 또 몸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책은 책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따로 있을 뿐이니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